이장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에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새골 어르신 문화축제에 함께하여 주신 어르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인들이 살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써 주시고 계시는 항상 아름다우신 이웃을 증명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를 기대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주의회 의원님 그리고 대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 모든 분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지역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갖고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어르신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르신들이 노인으로서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대우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기금이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동구에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은수 동구총장님과 동구노인복지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운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